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그런 차량은요. 쉐보레 올류 말리부 1.5 터보 LS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 2017년식 11만 7천 킬로 탄 무사고지만 단순 교환 하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외관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은 되게 하얀, 뽀얀, 흰색, 화이트 색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릴 전체적으로 보시면 뭔가 스포티하고 뭔가 진짜 되게 매력있게 그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키로수는 많지만 연식이 그래도 2017년식이라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이렇게 측면부 라인 이렇게 보시면요 되게 느낌 있게 보이는 차량이고 정말 외관 상태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7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쪽이 조금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은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 인치는 17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90% 남아 있고요. 뒤쪽 힐, 뒤쪽 힐도 이쪽에는 깔끔하지만 여기 조금 미세한 흠집 여기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 작인 부분 완벽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엠블럼 보시면 지금 색상이 조금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엠블럼을 따로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후면부 공간 보시면 되게 넓고 잘 빠졌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요새 침수차 너무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만 봐도 침수차들은 이쪽이 엄청나게 뭐 갈색빛이 나고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트렁크 여실 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도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열 공간 쭉 열었을 때 시트 상태 너무 훌륭하고 뒤에 이 라인도 너무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카드가 없습니다. 시동 소리 10만 키로가 넘었지만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만 7,078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위쪽에 보시면 넓게 빠진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따로 매립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컵홀더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전 차주분이 사제로 이렇게 열선까지 달아놓은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콘솔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받고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 여기 엔진룸 열어서 봤는데 지금 엔진 소리 너무 잔잔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미세한 우유 한 점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 좋은 차량 오늘 올려드리고요. 이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차량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뒤통번호로 얼른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